싫었네. 테이프 어디 있더라? 뭐야 이거? 어? 뭔데 나한테 있지? 아 맞다. 아 태국 선배님이 도움될 거라고 주셨지. 아 그래. 한번 봐볼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여기 태경 고등학교인데? 뭐지? 안녕. 안녕. 너가 신입생이구나. 힘든 나의 모습. 샵 띵박질. 샵 힘들다. 저기 근데 나 아직 입학 안 했는데. 아 진짜? 너는 태경 고등학교 요정이야. 우리 학교 소개시켜줄까? 궁금하긴 해. 태경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야? 태경 고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뭐 거의 새 곳이지. 오 대박.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잠깐 셀카 좀 찍고. 샵 힘들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저기 됐고. 소녀상은 어떻게 세운 거야? 우리 학교 소녀상은 한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모금을 통해 세운 거야. 그래서 의미도 깊지. 오. 셀카 말고 국성에도 메모해놔야겠다. 나도 그거 받았는데 그게 뭐야? 왜 쓰는 거야? 거기서 나온 빚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오게 됐어. 그건 노트가 아니라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북극성은 학교 생활을 총 정리해주는 노트여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오 여기 배경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저 위에 누구지? 따라가 봐야겠다. 힘들어. 뭐야 여기? 여기 어디야? 힘들긴. 올라오면 수고했어. 여기는 과학충전반 학생들이 실험하는 곳이야. 아, 과학충전반.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걸 일반고에서도 하는구나. 근데 그거 꼭 과학고에서만 하는 건 아니야. 이과랑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라면 과학 과목에 더 중점을 두고 배운다는 게 차이점이지. 남양주의 과중학교는 몇 없다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 있었네. 맞아! 우리는 RN이라고 발표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조별로 과학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해. 와, 내 꿈이 생명공학자인데 나한테도 딱 맞고 완전 좋은 프로그램인데? 너는 좀 써놔야겠다. 과중 다양한 프로그램. 아 근데 얘는 또 어디 간 거야? 아씨 어디 갔지? 분위기가 험악하네. 태고는 선배들이 후배를 쥐잡듯이 잡나? 그런 거 아니야. 깜짝이야. 너 누구야? 나? 내가 이 학교 다닐 때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지. 지금은 학교를 설명하는 요정이 됐지만. 참, 니넨 요정도 다양하다. 넌 좀 재수가 없구나. 됐고, 저건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 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어때? 완전 특이하네 이거? 어? 야, 쩌는데? 이거는 준비를 해야지. 뭐야? 이거 또 어디 갔어? 여기 요정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특이인가?
야, 이번에 동아리 뭐 들어갔어? 나 이미 TBC 지원서 냈지. TBC 괜찮네. 나도 거기 생각하고 있었네. 저기 태고에 무슨 동아리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 알 수 있어? 응? 동아리 홍보하는 거 못 들었어? 아, 나 그때 조퇴를 해서. 일단 광역별로 동아리들이 있는 건 당연하고 방송부인 TBC뿐만 아니라 자신의 끼를 펼칠 수 있는 동아리들도 많아. 예를 들자면은 노래 관련 동아리, 목걸이, 그리고 춤 동아리엔 리미트가 있지. 그럼 다른 학교랑 큰 차이는 없는 건가? 그럴 리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선생님이 아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다른 학교들과 달리 동아리 내에서 1박 2일 동안 직업 탐방을 할 수 있지. 아, 그러면 동아리 사람들끼리도 친해지고 진로 관련 활동도 하니까 좋네. 저게 무슨 소리야? 맞다, 오늘 스콘 하는 날이지. 스콘? 그게 뭔데? 뭐야, 몰랐어? 우리 학교의 자랑, 수요 콘서트. 수요일마다 학생들의 춤이나 악기, 노래 같은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지. 너도 재능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와서 너의 재능을 펼칠 수도 있어. 아, 맞다, 오늘 리미트랑 보컬이 공연한다 했는데. 응? 여보세요? 아 미안, 지금 내려갈게. 너 스콘 재밌게 봐. 알았어. 스콘이라. 나도 한번 춤으로 나가볼까? 춤하면 또 나지 뭐? 다 이렇게. 여기는 뭐 하는 교실이지? 아, 여기는 어블리즈 받은 신천 학생들의 자습실이야. 자습실? 방과 후에 하는 거야? 똑똑해. 야자가 외무가 아니니까 따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되는 자습실이지. 자습하는데 굳이 신청까지 받아야 되나? 아, 오블레즈 반은 자습뿐만 아니라 진로, NIE, 멘토링 등 여러 가지 활동도 해서 그래. 와, 대박. 좀 더 체계적으로 심화된 수업을 배워서 그런 거구나. 아, 그렇지.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 아니, 학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겐 좋을 것 같은데 뭐 신청 안 할래야 안 할 순 없겠네. 아, 근데 내가 가서 먼저 좀 가볼게. 잘 가. 야, 응? 깜짝이야. 아까 오블리즈 설명하던 걔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왔지. 빼먹은 게 뭔데? 아, 너무 급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오늘 마침 외국어 진로 특강 있는 날이야. 외국어 특강? 그게 뭔데? 영어 가르쳐주는 건가? 아니 서로 진로가 만든 선배 and 후배가 만나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 그뿐만이 아니지, 외부에서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한다고. 오, 그래? 그러면 나 같은 학생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들려주면서 진로가 없는 너 같은 학생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떨어져. 내 실수. 근데 듣고 보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네. 그치. 이 외국어 진로 특강에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역시 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에게나 학생들에게나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야. 안 그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많이 깜깜해졌네. 잘가. 얘들아. 고마웠어. 안녕. 다음에 보자.